좀 컨디션이 좀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, 그 컨디션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조금만 뭐 특이한 걸 먹어도 약간 그 몸이 좀 피곤해요. 네, 미래 사대님 어서 오시고요. 그래서 네, 오늘은 축구가 없네. 그 EPL이 이번 주에 좀 뭔가 조용한 주간이에요. 이게 이번 주는 EPL이 조용한 주간이고, 사실 이번 주그 갑자기 빅이벤트가 생겼잖아요. 그 정현 선수가 그 테니스 쪽에서 지금 호주 오픈에서 대박을 내고 있잖아요. 근데 어저께 8강전이 그 아프리카 티 어저께 아니다 그저께 8강전이 그 이제 아프리카 TV에선 중계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당연히 틀었을 거예요. 시청자 많이 들어올 기회니까. 그랬는데 그 오늘은 사실 그래요. 그 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? 좀 이제 종합적인 그런 스포츠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좀 그래 여러 가지 쪽으로 내가 좀 모르겠어요. 일이 뭔가 확대된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몸으로 나타나나 봐요. 이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요. 그래서 모르겠어. 아마 조만간 또 이제 혹한기가 지나고 나면 제그입얼 인중에는 또그 흉터가 나겠죠. 제 인중엔 또 흉터가 나겠죠. 아마 아마 이 시기쯤에 제가 인중에 흉터가 잘 나요. 그래서 혹시 작년에 BJ 골든벨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살짝 그 흉터가 살짝 좀 있어요. 제가 흉터가 좀 살짝 있어서 사실 좀 흉터가 있는 게좀 아쉽고요. 아 맞다. 그리고 이제 그 BJ 골든벨 시즌 있잖아요. 올해 그 이제 BJ 골든벨이 있는데 이제 올해 골든벨 있죠. 한다는데 그 쪼꼬님이 골든벨 한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래서 기다리는 건데 올해는 진짜 어떻게든 예 상금을 따서 예 상금을 따서 좀 뭐냐 좀그 뭐라도 좀 보강도 좀 하고 나도 뭔가 좀내 품위도 좀 유지 좀 시켜줘 보고 좀 그래 보고 싶네요. 그래서 좀 올해는 좀 뭔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좀제 방송 범위도 좀 확대 좀 해보고 좀 해야 될게 많아요. 해야 될게 많은데 참네 예진님 어서요. 그래서 그 아까 사실 이제 오늘이 사실 엄마 생일이어가지고 그 아까 미리 저녁 식사를 했어요. 아까 미리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전후로 제가 좀 많이 피곤했어요. 좀 많이 피곤했는데 제가 보통 피곤한 이유가 모르겠어. 이게 항상 그 만성 피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좀 화장실에서 일을 볼때 평소와 달리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뭐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을 많이 안 주고 그 배출을 한다고 쳐도요. 이상하게 좀그 싸고 난 다음에 그 뭐냐 싸고 난 다음에 약간 좀그그 뭔가 갑자기 그 똥꼬가
그확그 뜨거운 그 느낌 오잖아요. 그러니까 매운 거 먹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오고, 매운 게 아니더라도 가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. 근데 보통 막그 엉덩이가 화끈한 느낌이 오면 몸이 좀 피곤해요. 이게 여러분들 이제 대사를 치를 때, 이 대사를 칠때 굉장히 이 체력이 많이 나와요. 아무래도 그 흥! 이렇게 막 약간 그네 테니스 저 복권 봐요. 그래서 이게 그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사실 좀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 혹시 모르겠어. 가끔 산부인과에서는 그 아기 낳을 때 산모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. 그 간호사들이 변보듯 힘 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아래로 힘을 집중해서 아래 그 속에서 뭘그 내보내는 느낌은 그 느낌은 같아요. 그러니까 내보내는 느낌 뭐그 엉덩이에 뭐 똥꼬 같은데 뭐그 항문이 될 수도 있고 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쨌든 그쪽으로 뭔가 내려보내는 거 느낌은 같아요. 물론 그 힘을 주는 강도는 달라요. 그리고 그 출산을 할 때는 그 배하고 그 항문 그쪽만 아픈 게 아니죠. 허리까지 끊어질 듯한 그 허리 진통 오면 진짜 아프대요. 이게 산모에 따라서 진통이 오는 그 어느 쪽에서 진통이 오는지 그게 약간 좀 느낌이 다르다는데 허리 쪽에서 오면 진짜 이거 그 허리 끊어질 듯이 아프대요. 그래가지고 그 근데 가끔은 그 생리통 심한 분들 중에서도 진짜 막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 진짜로 막좀 뭐냐 그 차라리 막 자궁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그 정도 진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가 사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언제 어느 상황에서 그 갑자기 내가 급한 상황이 올지를 몰라요. 그래서 솔직히 방구도 좀 편하게 못 껴요. 그방 진짜 방구 끼다가도 똥셀 수가 있는 그 증후군이에요. 그래가지고 방구도 편하게 못 끼다 보니까 사실 또그 뭐라 그 약간 속이 좀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방구 냄새가 좀 독하대요.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화장실도 정말 그 자주 가는 지역들은 정말 그 지점별로 그 화장실 그 자주 가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남 그 강남 이런 쪽갈 때요. 그 강남대로 쪽 소화능력이 남다른 게 아니고 너무 민감해요. 그래서 그래요.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게 과민성이에요. 그래서 혹시 강남역 같은 데 가면요. 그래서 강남역에서는 저는 일단은 건물이 열려 있으면 그 건물을 가요. 그러니까 일단은 열려 있는 건물로 가겠지만 보통 강남이나 신논현 쪽에서는 제가 새벽에 막 늦게까지 있고 그런 그 뭐냐 그런 데는 없어요. 그래서 그 유럽에서 못 살겠다고?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제가 그 강남에서는 혹시 그 삼성전자가 그 서초 그 삼성 서초 사옥이 그 삼성전자거든요. 그 강남역에 그 지하도로 연결돼 있어요. 근데 거기는 비데가 있어요. 그리고 그 기업 화장실 사실 좀 깨끗한 편이에요. 그러니까 대기업 화장실들은 그래가지고 거기는 깨끗한 편이어가지고. 거기 화장실을 일단 강남역에선 가고, 신논현역에서는 교보문고로 가요. 그 교보타워를. 근데 이제 교보타워 화장실은 깨끗하기는 한데 비데는 없어요.
약간 그런 그 사실 화장실 때문에 교보문고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팁으로 알아두세요. 그 호텔에는요, 호텔 로비에 또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. 근데 호텔 로비에 있는 화장실은요, 뭐 지나다니는 사람이 써도 크게 뭐라고 안 해요. 그냥 이 호텔을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그 진짜 완전히 그 거짓골을 하고 오지 않고서는 그 뭔가 능력 좀 있는 사람이구나, 아니면 여기를 이용할 사람이구나,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. 그러니까 호텔이 그 정장을 입고만 오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호텔은 진짜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. 출장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되게 그냥 어디 뭐 나들이 복장 뭐 이런 거 입고 들어가도 진짜 호텔에서는 되게 막 그런 고객처럼 대우를 해요. 그래서 그 로비에서 화장실을 막 이용하는 거를 뭐라고 안 해.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호텔이 있거든요. 그 1층에 가든 호텔이 있거든. 근데 거기는 좀 호텔 경로가 좀 복잡해요. 근데 이제 그 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그 오피스텔 건물 화장실이 1층에 24시간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예전에 저기 그 어떤 건물인가? 어떤 건물 딴 데도 24시간 되는 건물이 있었는데, 근데 이제 그 건물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22시부터 화장실 문을 잠그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좀그좀 그렇긴 한데, 그러니까 그 자주 다니는 지역들은 화장실 그 거점을 선점을 해요, 저는. 그뭐 화장실 어플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.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. 어디 그 진짜 자주 가는 지역들은 다 가요. 그 자주 가는 지역들은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에서는 그 잠실역은요, 그 아파트 있는 쪽 5번 출구, 6번 출구 빼고는 다른 쪽 블럭은 다 가도 돼요. 그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가 롯데 백화점 있는 데죠. 백화점 화장실이지, 모범생이어서요. 그리고 3번 그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, 그리고 10번 출구하고 11번 출구는 롯데월드 몰이죠. 그 롯데월드 타워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. 그리고 저기 7번하고 8번, 7번하고 8번은 그 롯데 캐슬일 거예요. 그 교보문고 잠실점 있는 그 건물이에요. 아, 이따가 하자고? 네, 알았어요. 근데 내가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는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냐, 이렇게 또 그게 있어. 뭐냐, 그 잠실역 9번 출구는요, 아마 그게 좀그 출입구가 좀 커요. 그 8호선 쪽 출입구인데, 하여간 그 잠실 쪽은 그렇게 좀 편하게 가고, 신촌에서는 일단은 백화점 화장실을 가요, 저는. 신촌에서 가게 되면, 그리고 신촌 쪽이 운 좋게 밤에도 빌딩 들어갈 수 있는 빌딩 화장실 하나 있더라고. 그 히터도 있고. 아니 그 건물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한데 하나 있어요. 그게 있고, 그리고 백화점이 개장해 있을 때는 백화점 화장실을 가고, 그리고 난 신촌은요, 아니요, 세브란스병원까지는 안 가요, 난. 그 신촌 오거리에 현대백화점이 있고요. 그리고 혹시 이제 만일에 신촌에서 저기 시청 쪽으로 고갯길이 조금 올라가면 그 CGV 신촌 아트리움점이 있거든요. 아트리움 빌딩이 있어요. 그 CGV가 있어. 거기 화장실을 갈 때도 있고. 그 신촌은 이제 그 자주 가는 오락실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좀 화장실이 깨끗해요. 그 지플렉스라고. 거기를 갈 때도 있어요. 거기는 이제 2시까지 열거든. 거기는 이제 2시까지 열어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갈 때도 있어요.
그렇고, 사실 그거는요, 그 티플렉스에 그 펌프하는 데는, 그, 아마, 제가 이용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, 근데 이제 신촌에서는 그 지플렉스 화장실을 가게 되면, 저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펌프 몇 코인 하고 오는 거야. 그런 날도 있고요. 그리고, 그래서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 옆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. 거기 화장실 가고, 그, 염창역 쪽에도, 자, 화장실 알아둔 게 하나 있어요. 그, 인공폭포라고 불렸던 데 있잖아요. 거기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. 그, 올림픽대로가 보이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, 이제 거기 호텔을 가면요. 그 뭐냐. 입체형 교차로 그 램프 사이에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. 그래서 거기를 가면, 거기도 화장실이 꽤 고풍스러워요. 거기 가기도 하고, 하여간 진짜 호텔이 많은 데서는 화장실 가요. 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호텔 그 화장실 갈 일이 있을 때는, 일단은 그 콜레드 호텔이 있어요. 콜레드 호텔 거기가 아마 그 호텔이 꽤 고급일 거예요. 그 콜레드 호텔 있고, 그 아니면 그 여의도역 지하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. 그 IFC 몰 있잖아요, 지하에 쇼핑몰 있잖아. 근데 거기 화장실을 좀 새벽에도 쓸수 있는 게요, 그 IFC 몰은 원래는 22시에는 영업을 종료를 해요. 다른 데는 22시에 모두 영업을 종료하는데, 그 지하 3층에 있는 CGV만 되게 그 새벽에 열어놓거든요. CGV로 들어가는 길은 열어놔요, 그 여의도역에서. 그 영화 시간 때문에 CGV로 들어가는 게 열어놓는데, 그 거기서 글로 가서 화장실을 쓸 때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. 아, 그러면 모범생님, 그나호그 화장실 한 번만 더 갔다 와야 될것 같아가지고, 사실 아까도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방송 켠 건데, 그 일단은 내가 게임을 켜놓고 갈 테니까 접속 준비만 하고 있어요. 나 화장실 갔다 와서 좀그 하게. 속을 한번더 빼고 와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긴 하겠는데. 그리고 뭐냐, 오늘 아마 접속이 그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오늘 그 서버 점검이 있나봐. 오늘 서버 점검이 있대요. 그 참고는 하길 바라고요. 잠깐만. 뭐야? 자, 화장실 갔다 올게요.
아이고, 엉덩이 뜨거워. 잠깐만. 내가 앉는 자세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일단은, 엉덩이가 좀 뜨거워가지고. 잠깐만, 카테고리 좀 바꿀게요.